연보선수와 신정민 선수, 신정민 선수가 마치 땀을 막 닦는 것을 보이고 있네요. 연보선 선수, 자, 묘합니다. 네. 뭐, MBC 게임 A매치의 승률은 절반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2007년 공식전 성적을 보면은, 이 연보성 선수는 이 성적만 놓고 보더라도 MSL 우승 후보라고 네. 꼽혀도 충분한 그런 선수인데, 아직까지 MSL이나 뭐, 다른 J리그에서 8강 진출 이상의 기록이 없습니다. 네. 자, 연보성 선수 찾는 저 빨간 선수를, 연보성 선수. 자, 그런가 하면 신정민 선수도 굉장히 지금 뭐, 장수를 했죠. 그렇죠. 뭐, MSK A매치 15패로 좀 여지껏 저조한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전은 꽤 오랜만이에요. 경기 내에 들어가면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하고. 그래서 좀 개인전 감각이 늦어져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생기지만, 신정민, 이제는 노련미로 승부할 수 있는 그런 경력을 쌓았거든요. 자, 사고칠 가능성이 있는 신정민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연보성 선수와 신정민 선수와의 경기 조디아로 쇼! 자, 빨간색이고요. 세 실을 가져간 것은 네, 신정민 선수입니다. 바로 이 선수죠. 네, 기침을 한번 해보는 신정민 선수. 그리고 9시 저기는 연보성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3회 연속 MSL 진출 노리고 있는 연보성 선수와 첫 번째 진출 노리고 있는 신정민 선수의 경기가 바로 오늘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신정민 선수가 이 예선 참가만 제가 장수라고 말씀드린 게 13번째라고 하죠? 네. 그럼 말하자면 13수가 되겠죠? 참. 아주. 사람이에도 이게. 예, 역사가 오래된, 예, 그 예선 참가의 역사를 오랫동안 갖고 있는 신정민 선수입니다. 최근 개인전 공식전이 아마 2006년 5월달일 겁니다. 그때가 마지막으로 2007년에는 예, 개인전 공식전이 없었어요. 예, 이제 팀을 위해서 공헌 많이 했고. 자, 이제 개인적으로. 연보성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리그에서 날아다니고 팀을 위해서 공헌을 많이 했는데. 네. 개인전에서 좀 반짝반짝 빛을 발할 때가 됐죠. 연보성 선수 최근 적어도 7승 3패라는 기록이 위에 나오겠네요. 뭐 프로리그 안에서는 지금 거의 승률이 90%가 넘죠. 아, 그렇죠. 예. 신정민 2006년 5월 1일 이후 첫 개인전. 예. 개인전 감각이 좀 무뎌져 있을 법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경기 신정민 선수에게는 첫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첫 경기만 정말 연보성을 상대로 만족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주며 승리를 따낸다면 이후에는 이제 예전에 어떻게 이겼었는지 감각 다닥 돌아오면서 연승으로 MSL에 진출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봐요. 아, 뭐 즉석에서 그리신 것 같은데 카메라가 다 바로 연결되니까 네. 맞네요. 알겠습니다. 예, 눈 부분이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캐리코처에 아주 재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 염! 예. 한 글자 표현해주셨습니다. 예, 신정민 선수는 예전부터 보면은 굉장히 부자스러운 운영 잘하고, 이런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좀 중간중간 보이는 센스 있는 플레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선 경기의 리플레이를 봐도 장육 선수와 3세트 경기에서 되게 패색이 짙었는데 그 경기를 성큰러쉬를 통해서 극적으로 뒤집어낸 이런 센스들이 정말 빛났었거든요. 바로 그런 그 센스를 바탕으로 한 경기 운영이 과연 이 연보성 선수에게 어떠한 위력을 발휘할까 이게 가장 또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다, 높다라고 네. 얘기해 준 게 또 바로 신정민 선수입니다. 예, 신정민 선수 시절 지난 한번 보세요. 라고 패러디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주 넉넉한 모습을 하고 있는 신정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커맨센터를 짓고 있던 연보성 선수도 잠깐 여러분께서 보셨을 테고요. 요즘은 테란의 대저기전 대세가 원베럭 더블 커맨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노리는 선스포닉풀 2부 빠른 저그링 러시 이런 것들도 최근에 저그리저들이 종종 사용하거나 하는데 네. 박명수 선수가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요. 그런데 신정민 선수는 네, 자신의 스타일대로 그냥 3H처리 일단 펴고 드론 잔뜩 찍으면서 중후반에 노리는 그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넉넉하게. 예.
야, 진짜 허전한 연말이네요. 화끈하게 찍었어요. 예. 지금까지 저 그림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차피 러시월이 멀고 상대도 앞마당을 먼저 먹는 운영을 할 것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맞춘 자신의 여유 있는 경기 운영인 거죠. 서둘러서 지금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정훈 선수가 이제는 경력이 꽤 된 중견급 선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아주 노련미 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뭐 신인의 패기 넘치는 정말 생산과 컨트롤이 완벽에 가까운 그런 모습은 아닐지라도 연보성 선수를 상대로 심리전이나 예. 예, 뭐 페이크 이런 것들을 동반해 분명히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노련함이 묻어나는 경기 내용이 나올 수 있다라고 네. 지적을 해주셨는데 드론까지 함께 나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네요. 예, SCB가 살아있는 동안에 벌써 나가요? 예, 다른 곳에 확장 준비입니까? 야, 그렇죠, 아무래도 따라 나가서 센터까지 따라 나왔죠? 예. 지금 가고 있어요. 11시 쪽으로 예. 가고 있는데 지금 타이밍에 드론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그저들이 흔히 보여주는 플레이가 아닙니다. 네. 그 위치도 예, 뭐 가까운 지역인가요? 멈춰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일단 추이를 보도록 하죠. 여기 지금 드론이 숨어 있습니다. 예. 다 스타팅 지역인 12시 근처에 숨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만약에 다른 지역에 확장을 해처리를 펴버린다면 이건 진짜 업방 멀티거든요. 자, 드랍을 해서 그러니까 섬 지역을요? 예, 저기 섬 지역을요? 먼저 먹고 그다음에 이제 수비적으로 보다 이제 서로 간에 약간 뭐 밀릴 듯 전혀 밀리지 않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하면서 후반을 아주 노리겠다라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예. 예. 연보성 선수가 원발인 체제를 되게 선호하고 그 다음에 지상 쪽으로 예. 한 번에 수비가 되고 난 이후에 지상 쪽으로 바이오닉 병력을 바탕으로 확장 단속을 너무나도 잘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신정민 선수 드론 나간 타이밍이 또 뭐 약간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었는데 예. 예. 일찌감치 나가 있는 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그 연보성 선수의 압박 병력들을 좀 운이 없으면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으면은 그 확장 의도 들키고 괜히 드론 하나 죽고